얘네 괜찮다? 이 라인업을 몇 개 구매하니까 100만 원이 금방 넘더라고요. 쓰고 나면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가지고 거울을 봤는데 나 오늘 못 썼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지? 나 화장 안 지웠나?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진짜 쓸수록 너무 좋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최근에 제가 좀 재밌는 브랜드를 찾았어요. 그리고 진짜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구매해본 화장품 중에서 제일 비싼 화장품까지 구매해서 써봤거든요. 2024년에 나는 진짜 고효능 제품으로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찬 제품들 가지고 왔으니까 이름 걸고 추천해보는 제품들과 브랜드 지금부터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는 제품도 아니고 브랜드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리들샷을 진짜 잘 쓰다 보니까 VT 제품을 계속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몰랑이 분 댓글이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언니 닥터 멜락신이라는 브랜드 아냐고, 고효능 제품 좋아하면 그것도 괜찮다라면서 그 DM을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자료를 찾는다면 아래다가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검색을 해봤는데 이 브랜드 조금 신기해요. 효능 위주의 제품과 브랜드더라고요. 안에 엑소좀이랑 나이아신 아마이드, 스피큐 같이 약간 라인별로 쭉쭉쭉 나눠져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VT 리들샷을 써보고 나서는 VT 리들샷 홈페이지를 봤을 때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제품을 진짜 많이 구매를 해봤거든요. 닥터멜락슨의 오이스터 자색 마스크거든요. 마스크랑 앰플이랑 크림 지금 세 개를 쓰고 있고 그중에서 조금 많이 쓰고 있는 건 앰플 지금 꽤 사용을 했고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뜯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고 마스크팩도 한 두세 번 이상 사용을 했어요. 이 라인을 제가 가장 먼저 뜯어서 써봤는데 얘네 괜찮다? 생굴! 그 생굴에서 따온 건가 싶었는데 맞더라고요. 이 아연은 대부분 다 영양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으로 들어간 건 저 생전 처음 봤거든요. 내 기준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아연뿐만 아니라 펩타이드랑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에 좋냐면 재생이 좋대요. 앰플부터 써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앰플이 너무 괜찮아. 제가 기존에 썼었던 일반적인 수분 앰플, 보습 앰플이랑 거의 비슷하고 끈적임이라고 살펴볼 수가 없거든요. 수분 앰플만 바른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아침 전용으로 써주고 있는데 마무리감도 진짜 산뜻하면서 쓰고 나면 이 코 옆에 있었던 각질들이 완전 잠재워져요. 저는 안티에이징이고 탄력이라고 해서 사실 탄력이 갖고 있는 꾸덕꾸덕한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 나의 편견을 좀 깨준 제형감? 깨준 마무리감이거든요. 그리고 쓰고 나면 피부가 맨들맨들해져요. 약간 마무리감이 실키해져가지고 쫙 달라붙는 느낌? 써보면 진짜 마무리감 너무 괜찮아요. 그 피부 자체 얇은 그 보습 막 하나를 깔아가지고 피부에 뭔가 보습이 날아가지 않게끔 얘가 이렇게 막아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크림도 써보고 있는데 크림 자체는 보습에 조금 더 가까워서 건성이나 복합성이 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쓰고 나면 피부 자체가 얇게 실키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 점도 저는 마음에 들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발견한 제품이어가지고 요즘에 요 두 개를 가장 잘 써주고 있고 제가 제품 하나가 좋으면 그 브랜드 자체에 약간 신뢰감이 생겨가지고 브랜드 제품들을 진짜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자아색 마스크팩도 구매했고 그리고 나 아스타잔티 미백 앰플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아스타잔티가 미백이랑 김이 잡티에 좋다고 해서 얘도 구매를 해봤고 저는 요거 좀 괜찮았어요. 닥터 멜락신의 엑소좀 흔적 마스크. 써보고 나서는 시트 자체가 좀 쫀쫀해가지고 쓰고 나서 확실히 마무리감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요거 엑소좀 요거 정말 잘 쓰고 마스크팩도 진짜 다양하게 써보려고 지금 쟁여놓고 있고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저는 엑소좀. 엑소좀이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요거 아세요? 진짜 고가거든요? 스위스 퍼펙션이라는 브랜드고 엄청 유명한 스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이 스위스 퍼펙션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최근에 제가 한 브랜드의 대표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브랜드 대표님이 하시는 말 스위스 퍼펙션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제품과 브랜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스 퍼펙션에 대해서 몇 번 들으니까 이 브랜드가 얼마나 좋길래 화장품 대표님이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에 제가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는데도 40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였고 이 라인업을 몇 개 구매하니까 100만 원이 금방 넘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면세점에서 구매했으니까 조금 더 쌌던 거였지 이거를 정가 주고 사라 그러면 전 절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에 써봤는데 생각보다 제형감과 마무리감이 그냥 소스였어. 저는 기대를 너무 많이 했었는지 그냥 약간 노멀한 느낌? PDRN이랑
비교를 해보면 저는 오히려 PDRN을 40개를 사지 닥터벨라신을 사지. 제형 자체는 수분감이 가득하다 보니까 피부에 정말 편안하게 흡수가 되기는 하는데 쓰고 나서 다음날 뭔가 즉각적으로 광채가 난다던가 피부 자체가 뭔가 반질반질해진다던가 뭔가 실키한 마무리감이라고 한다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진짜 보습 앰플이지만 그 이상의 느낌을 저는 받지는 못했고 요게 40 한 5-6만원 하거든요. 제가 써보고서는 남편한테 바로 얘기했거든요. 오빠 이거 엄청 좋다 그래서 써봤는데 나는 이거 살 뻔에 그 PDR은 10개 살래 라고 했었거든요. 오히려 써보고서는 그냥 너무 평범하고 생각보다 가격 대비 뭔가 핵심적인 성분도 없고 쓰자마자 뭔가 와 포인트도 없어서 저는 오히려 기대를 너무 많이 했었는지 조금 아쉬웠던 제품이긴 하거든요. 요즘 제가 또 목숨 걸고 추천을 하고 있는 제품이 하나 더 있어요. 에스테덤. 제가 진짜 잘 쓰잖아요. 몰랑이분들 은색 실버랑 골드랑 항상 궁금하다고 했었는데 제가 골드를 더 잘 쓰다 보니까 골드를 더 영상에서 많이 추천을 했었고 실버는 가볍고 라이트하고 수분감이 터지다 보니까 지성 혹은 복합성한테 추천을 하고 싶고요. 골드는요. 크림 미스트 같은 제형감으로 건성 혹은 악건성 화장하기 전에 쓰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둘 중에 뭘 더 추천할래? 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골드요. 골드가 크림 한 통을 약간 미스트화 해가지고 뿌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미스트는 뿌리고 나면 금방 날아가지만 얘는 크림 에센스 같은 느낌을 고르게 쪼개고 쪼개고 쪼개가지고 가습기 미스트같이 만든 느낌이라서 쓰고 나면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한 병을 거의 다 썼거든요. 거의 이만큼밖에 안 남아서 흔들어보면 약간 덜컹덜컹 소리가 들리고 실버는 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매를 했는데 실버는 아직 많이 남았어. 저는 건조해서 그런지 골드가 정말 잘 맞았기 때문에 건조하신 분들, 악건성이신 분들 화장하기 전에 쓰는 크림 미스트 같은 걸 찾으신다면 에스테덤 골드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괜찮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정말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너무 괜찮아. 몰랑이 분들 제가 최근에 콜라겐 마스크팩도 다양하게 써보고 있거든요. 바이에콤 EGF 앰플 콜라겐 마스크팩부터 더마토리의 레티날 콜라겐 그리고 레티날의 글루타치온 이것도 써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리든 콜라겐 탄력 겔 마스크 이렇게 써봤는데 네 가지 중에서 저는 베스트 원을 꼽아보자고 한다면 토리든이요. 네 개 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약간의 밀착력이랑 시트의 마무리감이 살짝살짝 다르긴 하거든요. 저는 압도적으로 이 토리든이 너무 괜찮았어요. 물론 앞에 것도 괜찮았는데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콜라겐 마스크팩이 뭐지? 하면서 매일매일 생각 없이 뜯어서 썼거든요. 근데 이거 쓰고 나면 이게 양면 겔이어서 한쪽이 약간 엠보싱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으로 밀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투명해질 때까지 냅둬주세요. 그럼 얼굴이 나중에 만져보면 반질반질하게 빛나요. 너무 괜찮아.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토리든 쓴 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가지고 거울을 봤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진짜 너무 빛이 나고 여기 광채가 차르르 돌길래 그 새벽에 거울을 보면서 나 오늘 못 썼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지? 나 화장 안 지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찰나의 순간에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이 토리든을 찍어놨어요. 다른 것도 너무 괜찮긴 했지만 저는 이 토리든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안에 펩타이드랑 아미노산이랑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분이랑 탄력까지도 채울 수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모르겠고 이거를 그냥 저녁에 붙여놓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피부에 그 분해 나는 광채가 차르르 돌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도 혹시라도 저녁에 올 나이트 케어로 콜라겐 마스크팩 찾는 한다면 저는 토리든 진짜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저녁에 이 콜라겐 마스크팩 붙이고 아침에 그 허물 찾는 게 저의 또 하나 재미이거든요. 매일매일 다른 거 써보는 재미도 있는데 꼭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전 지금까지 뭐 바이오던스뿐만 아니라 제품 이것저것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정말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거 토리든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몰랑이 분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최근에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해외여행만 갔다 왔어요.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물이 안 맞아서 트러블이 올라와서 항상 한국 돌아오면 고생을 진짜 진짜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마법사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피부가 하나도 뒤집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부가 너무 반질반질해졌단 말이죠. 제가 딱 한
하나 바꿨어요.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면서 딱 하나 바꾼 거 이거요. 아, 근데 여러분 또 뜰샷이냐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진짜 쓸수록 너무 좋아. VT 리들샷 100이랑 PDRN 이 100백의 조합은 미쳤다. 진짜 평생 이름 걸고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와버렸어요. 아니 해외여행을 갔는데 심지어 이게 그 석회수 물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너무 반질반질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이 PDRN 딱 하나 썼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진짜 리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PDRN은요 꼭 쓰세요. 전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스위스 퍼펙션 45만원짜리랑 PDRN 45,000원짜리랑 두 개 가격이 공 하나 차이인데 뭐 쓸래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PDRN은 무조건 써요. 그래서 써보면 그 스킨 보톡스 한 것처럼 피부 자체에 광이 차르르 돌거든요. 그래서 VT 리들샷 자체가 약간 피부에 상처를 미세하게 주면서 피부의 턴오버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PDRN 100이 재생 앰플이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쓰면 진짜 찰떡꿀 조합이거든요. 물론 300 쓰고 PDRN 써도 너무 좋아. 하지만 저는 진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입문자분들 이 꿀조합은 무조건 써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두 개의 조합은 진짜 2024년에도 질리지 않고 끝까지 지겹게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신년을 맞이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들 혹은 써보고서는 조금 실망한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소개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2024년 알차게 또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2024년에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Thank you.